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듣다가 어떤 기사를 만나게 되고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걸 얘기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2030 여성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직업적인 취약층을 겪고 있는 2030 젊은 그런 알바 세대 여성들이 그 삶의 어떤 고달픔으로 인한 그 비관으로 인해서 극단적 결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젊은 여성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꼭 여성을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젊은 세대들의 그런 약간은 말초적이고 자극적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욜로 세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삶의 습관들이 그들의 정신을 조금 나약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즐기고 그렇게 쇼핑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간적인 인스턴트적인 생각이 깊은 사고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런 깊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던 걸로 인해서 갖게 된 어떤 사고의 얕은 패턴이 삶의 어려움이 올때 그것에 완충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쿠션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들 주변에 어떤 따뜻한 멘토나 좋은 어른이 있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좋은 어른들,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어른들을 갖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한없이 무너져야 하는가 하면 그건 아니죠. 시카고 미국 대학에서 새로운 총장이 이렇게 오고 나서 그가 새로 만들어낸 학칙이 있었는데 졸업하기 전까지 100권의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라는 것이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책을 읽었던 학생들은 삶 속에서 어떤 모델을 찾지 못했던 그런 방황 속에서 책의 고전이 주는 그 무거움과 힘 속에서 삶의 진실한 모델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10명 이상의 그런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았는데요. 그것이 책이 얼마나 그 젊은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었는지를 명백히 입증하는 예가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도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살에서 40살까지의 나이가 가장 낮은 행복감을 가지고 그 나이 이후로 점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2016년 조사에 한 것에 의하면 나이 들수록 만족, 행복, 웰빙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며 불안, 우울, 스트레스 지수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나이든 이들은 정신 건강이 젊은이보다 높고 여성의 행복도가 남성보다는 꾸준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영국이 발표 통계 조사에 의하면 65세에서 79세 사이의 여성이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밝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는 외모와 건강을 가진 젊은이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빈약한 정신 세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주변에 좋은 멘토를 발견하지 못하고 삶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전이나 깊이 있는 그런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책 안에서의 멘토를 얻는다면 그들의 정신이 지켜질 수 있으며 20년, 20대, 30대의 험난한 시간을 겪었을지라도 40대 이후에 그런 정신이 주는 만족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 있는 달관된 시각, 이런 것들이 삶을 굉장히 웰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몸은 외모와 건강은 상실하고 있겠지만, 내면의 풍부함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노년층처럼 우리 2030 여러분이 조금 더 버텨주신다면,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의 부르심에도 또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요즘 독서율이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너무나 많이 젊은 세대들이 난독증을 겪고 있으며, 긴 문장의 글들을 읽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글로 된 어떤 의사소통에 의해서 표현할 때 국어 사전을 의존해야 한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글로 쓰는 그 잡지나 어떤 기자들도 난독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직업으로 갖는 글쟁이들도 그런 난독증을 겪고 있다면 우리 세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난독증 속에서 독서가 주는 그런 의미와 그러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이 주는 다양한 풍부한 좋은 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는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갇혀지는 시절을 겪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말초적이고 또한 자극적이고 했던 그런 모든 그런 생활 습관을 끊을 수 있는 절호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갇혀지는 이 시간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새로운 시간, 그 습관을 갖기까지는요, 66일의 시간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좋지 못했던 습관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끊고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 66일이라는 시간을 보낼 때 좋은 습관이 창조되고 그 생성된 좋은 습관이 나에게 좋은 인성과 인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져 갈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코로나 때 정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오히려 유익한 내면의 성장의 시대에 깊이 있는 독서의 시간들로 가꿔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2030의 비탈길에 서 있는 그 뉴스를 보면서 잠시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디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 주시고요. 젊은이들의 마음과 귀를 안정시켜 줄수 있는 지혜로운 좋은 삶을 살았던 시니어들의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제한적이고 좁아진 생각의 젊은이들의 회로가 넓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독서의 세계로 초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2030 여러분, 힘내시고요. 너무나 사랑합니다.